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하실험연구단의 소중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할 발표는 저희 연구단이 이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곳에 지하의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왜 운영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해서 어떻게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의 본업은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는 일에 저희가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저희가 지자체분들에게 구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IBS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전국에 31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좀 허전하죠. 강원도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 지하실험연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실험연구단은 이곳에서 우주입자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웃리치 활동이라는 게 뭔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동네 과학자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아웃리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영어 사전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즉 그 지역에서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기대하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학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다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실제로 익살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습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연구단이 하는 실험이 뭐냐? 핵입자 실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상을 관측한다는 거죠. 인류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했냐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정보만 습득할 수가 있었죠. 인류는 시각 정보를 확장시키면서 지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범위는 딱 요 가시광선 영역인 겁니다. 저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가시광선은 이렇게 수많은 빛의 분포 중에서도 딱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시각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우리 인류는 더 폭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해 나가게 된 겁니다.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에 있는 빛을 봄으로써 저희는 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빛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는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각 정보의 확장을 저희는 좀 더 극단적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현상들, 바로 암흑물질 그리고 중성미자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의 이런 연구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미 저희는 20세기 말려 시작이 됐었습니다. 청평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 계시는 이분이 저희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이 서울대 김성기 교수님하고 저희 실제 지하 실험을 이제 이끌어 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과제를 수주받고 양양 지하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증선 예미산 밑에 있는 저희 예미랩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성미자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아모레 실험을 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지하 실험실이 왜 필요할까요? 관측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관측이라는 게 뭐냐? 관측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평소에 계속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친구도 좋고 배우자도 좋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묻습니다. 달라진 게 없냐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남자들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힘든 아마 질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5초 정도 있습니다.
5초가 지나면 늦었어요. 그럼 5초 안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발견을 해내야 그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저희 연구단이 여자친구만큼이나 사랑에 마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고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얘들을 잘 관측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연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적절한 실험 환경과 고성능의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고성능의 검출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정보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실험 환경은 바로 이 검출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지하냐는 겁니다. 왜 지하가 적절한 실험 환경이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이 우주방사선은 지구 대기권을 만나서 수많은 파생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은 우주방사선이 거의 비어있는 우주공간을 아무런 반응 없이 날아오다가 지구 대기권을 만나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어떤 영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파생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은 이 대기권상에서 흡수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여전히 지표까지 도달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입자들이 뮤온입니다.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펼치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가운데 가로 세로 10cm 영역에 지금도 초당 한 개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검출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큰 배경 잡음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얘들 이런 뮤온 입자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돈 들여서 지상에서 막으려면 끝도 없이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건 이 땅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잘 만들어진 지하 공간에 저희가 실험실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만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뭐 저희 부원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전 세계에는 이미 수많은 지하 실험실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새로운 실험실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X축은 깊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Y축은 앞서 말씀드렸던 뮤온 입자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던 양양 지하 실험실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꽤 주목받고 있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죠. 자, 저희가 여기에서 이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 여기 ARF라고 적혀 있는 곳이 현재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 예미랩의 위치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다른 실험실들에 비해서 여전히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양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양양 지하 실험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실험의 규모를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저희 예미 실험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이 중성미자 특성을 연구하는 도지사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미자, 그걸 연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꽤 깨끗하고 실험실다운 모습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지하 실험실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를 사람이 일일이 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말은 지하를 매번 사람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이언스 로라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적당한 중거리 형태의 어떤 전자기파 이 주파수 영역대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보다는 길고 와이파이보다는 짧은.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지하에 도달하지 않는 GPS 위치 정보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양양 지하 실험실을 통해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곳이 저희가 양양에 있는 실험실의 도면이고요. 그리고 이게 해당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추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사람이 이 디바이스를 들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저 주파수망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세이프티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물건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뭐 특별히 이걸 쓰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IoT를 이용한 자원관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이 실험 환경이 모니터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라는 환경 때문에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썩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전기차 기반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페타바이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타바이트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물리적인 서버에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가상 공간에 어떤 이제 저장 매체를 두고 그곳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의 궁극적인 골은 바로 머신러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굳이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어떤 한계, 보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자체가 어떤 그런 연계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지하 실험실이 그러면 기초과학, 뭐 암흑물질하고 미자 연구에만 쓸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가 많은데, 가장 최근에 좀 뜨겁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논문은 작년 8월에 게재가 된 네이처 논문입니다. 즉,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양자 컴퓨팅은 방사선으로부터 차폐가 되어야 되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지하 설비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방사능을 차폐하고 지하로 가서 우주 방사선을 피하고 바로 저희 검출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면은 저희가 이미 양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모레 파일럿이라고 해서 중성미자 실험을 위해 가장 초창기 버전의 그 검출기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동기가 바로 양자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바로 그 극좋은 희석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외부 방사능을 차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냉동기 바깥을 납으로 이렇게 차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저희가 중성미자 연구를 위해서 안쪽에 설치해 있는 이 검출기를 빼고 양자 컴퓨터 센서를 넣는다면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하 실험의 활동에 대해서 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예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지하 실험실 SURF입니다. Stanford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라고 해서 리즈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정성과 흡사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금광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광이 됐죠. 그곳에 지하 실험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런 연구 설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Stanford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의 활동은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가져온 것들은 실질적인 연구 주제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아웃리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히스토리부터 해서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또한 지상 오피스를 활용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의 센터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비단 서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에 있는 스노랩, 이탈리아에 있는 그란사소,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미국의 스탠포드 언더그라운드 서프. 이 모든 곳들이 이런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도고요. 여기가 아마 신동업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예미랩 한덕철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셨던 저희 그
연구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거주 공간을 이곳에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주제의 어떤 핵심이 될 지상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구 한백고등학교를 매입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진 보강 설비까지 완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총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전체적으로 건물은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연구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는 지역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1층의 경우에는 앞서 셀프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그런 전시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검출기들이 전시될 예정이고 기타 그 지역의 어떤 히스토리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전시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할 겁니다. 미국의 셀프의 경우에는 그 금광 자체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이곳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서 그 지역이 금광으로 활발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또한 이 럭스라는 실험은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암흑물질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결과를 만들어낸 실험 그룹입니다. 실제 거기에서 사용됐던 검출기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층의 경우는 지역과 교육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과 교육 공간 어떤 느낌이냐? 바로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도 이용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애플이 차고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역관상 차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저희 지상 오피스의 2층 이 지역과 교육 공간이 지역 학생들에게 차고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바로 여기 보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 같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프로젝트성 연구 주제를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3층의 경우에는 세미나실이 들어옵니다. 이 세미나실은 저희도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 세계 콜라보레이터들과 워크숍 및 다양한 어떤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저희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그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또한 제가 이런 과학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 강원도 특히 정선 지역에 굉장히 괜찮은 과학 아이템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지도는 대한민국의 광해 지도입니다. 빛 공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빛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죠. 여기 지금 이 푸르스름한 이런 곳들이 다 은하수가 관측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실제로 정선 신동읍에 있는 타임캡슐 공원을 제가 추천받았습니다. 저기 가보면 아마 괜찮지 않겠냐. 접근성도 비교적 쉽고 은하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지난 4월 8일 새벽 4시 반 제가 저기를 가봤는데 은하수가 보입니다. 맨눈으로.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구상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이 은하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이런 은하수를 하나의 하늘에 펼쳐져 있는 단순히 예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왜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다른지 왜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영역이 다른지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미 이런 활동들을 저희 연구단에서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견학이라든지 연구소개는 상시적으로 저희와 일정만 조율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미 국제학회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워크샵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어떤 대학생들 내지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머스쿨 같은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특별한 물리학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런 소개하는 자리도 꾸준히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와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걸 여기 와서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이 지역과학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곳은 과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과학체험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하실험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핵입자 물리학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겁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현상을 체험의 영역으로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얘를 관측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확대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중성미자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에서 핵심이 되는 원소가 바로 이 몰리브데늄이라는 겁니다. 조금 공격적인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저희 연구할 때 스타일을 약간 표현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연구할 때 모습이죠. 지역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똑같은 몰리브데늄이라도 저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다 친근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종규입니다. 저는 과학 대중화를 위한 과학관을 활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과학 저는 잠깐 그다음 이게 들어갔는지 예. 제 소개를 잠깐 들으면은 저는 태어났더니 집에 안방에 주기율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학생이셔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최소한 과학자가 되든가 과학 선생님이 돼야지만 인간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별을 보는 사람은 남자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물리학을 하고 천문학을 하는데 그 여성 롤 모델이 없다라는 게 크면서 늘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이렇게 별 보는 사람들을 정상인의 범주에 끼워주지 않는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노멀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 것이냐. 제가 방금 정상이라고 했는데 저걸 정상으로 해버리면 이제 저는 비정상이 되는 거고요. 저걸 평범한이라고 하면 저는 평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하다가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이다가 천문 우주 과학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구립으로 있는 노원구에 있는 구립 과학관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 7월에 그 코로나가 한창인 중에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제가 그 과학 대중화에서 과학관의 역할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소중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구하기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 특히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그게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늘어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대중의 언어로 자기네 전문가들끼리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 이해들이 생겨나서 또 연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연구자들이 직접 하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그 대중과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도서관이나 미술관, 뭐 박물관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동네마다 다 있는데 과학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인구 천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작은 구립과학관, 뭐 과천과학관 뭐 이렇게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그런 통로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립과학관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과학관이 이 과학 다중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고 지금 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 예미랩 옆에 그 아우리치 센터 뭐 그게 어떤 모양이 돼야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과학관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전시관과 교육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면은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제가 두 과학관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불암산 자락이고요. 이렇게 종이를 접어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별관이 하나 그 본관에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어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학관 다 다녀봤는데 시립과학관은 못 가봤다 그러는 선생님 계셨는데 지어진 지 4년 됐어요. 다음 달이 이제 4주년을 맞게 되는데 처음 이제 세워지게 된 거는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은 그렇게 많은데 과학관은 왜 과천 뭐 이렇게 국립밖에 없느냐 우리 시립도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에서 뭐 이렇게 하면 맨날 브랜드 가치 재고 이런 게 보는데 이건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기관의 성격은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죠.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분류를 하자면은 뭐 공립이냐 사립이냐는 공립인 거고요. 종합과학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 다 하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기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이 다른 과학관들과 대별되는 그러니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이고요. 그 다음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와서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이걸 체험하도록 해서 흥미를 유도하는 데 더 많이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갈 때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초대 관장이었던 이종호 관장님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과학관의 역사도 사실 짧잖아요.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과학관의 역사가 길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자기네가 해놓은 어떤 틀들이 있어서 이걸 확 바꾸기가 힘든데 저희는 처음 시작하니까 확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체험물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누구로 잡느냐라는 게 이 성격을 규정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가 어젠가 그제 서류를 보니까 2021년 3월인가 4월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관이 140여 개래요. 근데 그중에서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초등학생들 위주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 그 뭐죠? 중고등학생들도 단체로 다 가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립과학관이 과천에 하나, 중앙과학관, 대전에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종합과학관으로는. 그러고 나면 서울시립이 사실은 여섯 번째 정도 규모에 됩니다. 그 정도로 과학관의 역사나 그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그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과학 교실을 지향하고요.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질문형 과학관, 그 다음에 자립하는 과학관. 요거는 서울시에서 넣어놓은 건데 제가 저희 과학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걸음마 단계에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자립형이 되는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에서 넣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야경은 이렇게 잘 생겼고요. 저희 조직은 그냥 일단 행정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있어서 행정,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와서 있고요. 전시과는 사실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시 기획이 있고 전시 운영. 사실 두 가지는 좀 달라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 조직 진단을 할 때는 전시 기획과 전시 운영과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개관을 할 때는 작게 만들어서 이제 전시과에서 다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4년쯤 되다 보니까 전시품도 두 배 이상 늘고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매년 기획해서 새로운 전시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전신과 직원들이 그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교육 지원과는 이제 교육과가 아니라 교육 지원과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에서 교육과 문화 행사들 다 기획을 하긴 하지만 과학과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 교육 지원과의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사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주 많은 그 외부 풀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과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요. 공무원이 18명이에요. 제가 여기에 전문가가 6명 플러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전시 기획을 하는 전문 3명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참 행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전시 과장은 전문가입니다. 교육 지원 과장은 행정 공무원이 와 있어요. 이게 그 주는 마이너스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무직 직원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전시 운영을 할 때 전시관에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티켓팅해야 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보안 요원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교육 지원과에 사실은 공무원급의 그 대우를 해드려야 마땅하나 저희 구조상 그러지 못해서 공무직으로 있는 교육 지원과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80여 명 정도고요. 예산은 이런 거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23억 4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0억 4천 뭐 코로나도 그렇고 문을 잘 못 열고 뭐 프로그램 못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맨 처음 문을 열 때는 100억 정도 규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대지 않고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저희가 주요 타겟층을 청소년으로 잡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서울 지도거든요. 그 노원구가 여기 동북쪽 끝에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동대문구, 뭐 중랑구, 그 성북구 이렇게 하면 요 위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위치가 이러니까 사실 서울시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구석지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25개 구 중에서 이게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규모의 부지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서울이 거의 다 개발이 되다 보니 그래서 노원구에서 불암산 자락에 이렇게 땅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노원구 지도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리적으로는 반경 2km 안에 아파트가 36개 그리고 학교가 30여 개가 있습니다. 오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농담 삼아 했는데요. 여기가 산이에요.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경이라고 해도 이 전체가 아니라 이 반쪽만 2km를 해도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교육열이 높은 곳이 대치동하고 목동이라는 거는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가 노원구랍니다. 예, 저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사거리 이름이 은행 사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학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인구 집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58만이고 2017년쯤에는 한 60만까지도 갔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시 좀 줄고 있고 근데 여기에 청소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 여기서 하고 이렇게 약간 또 이사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노원구에 구청에서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에 초, 중, 고, 대학까지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가진 곳에 입지를 정하게 됐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존에 다 있는 과학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뭔가 독특하게 한다면 우리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청소년으로 타겟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학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은 건 기초과학, 지역중심, 체험과 사고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전시실 그냥 간략하게 그 소개를 드리면 아까 종이 접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층과 그 반대층의 층고가 반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그걸 좀 재미있게 1층, 2층, 3층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2분의 1층, 루트 2층, 파이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재미를 두기로 했고요. 여기 사실 기획전이라고 조금 공간을 남겨놨던 곳이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중고생을 타겟으로 했더니 그 유치원 그 연합회에서
우리 애들도 갈 수 있게 어린이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 여기는 지금 어린이관으로 가고 저희가 기획정 공간을 따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바깥에 메이커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여기서는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이런 걸 위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성이 됐을 땐 이런 모양,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 비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비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지금 파이층이라고 이름 붙어있고 여기 루트 2층, 여기 2분의 1층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있고 이게 이렇게 그 예술 작품인데 이게 그 제가 천문학을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저게 그 초은하 단이 모여 있는 우주의 초거대 구조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 공간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SF 그 작가들 50년대부터 과학 잡지라든가 책 이런 표지들 모아서 하고 요거는 이제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런 그 전파 망원경 그 모양을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시품도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전시 전문가가 그러니까 과학관 업계에서 아주 오래 계셨던 전시 전문가가 이제 전시 과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아주 그 많이 살아 있어요. 과학 교육과 문화 행사를 그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웹페이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관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아, 보통 전시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교육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전시물은 사이클이 길어요. 1년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전시 기획팀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지 않는 한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 1년에서 3년, 5년까지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면 한 번 왔던 사람이 그 다음에 해 다시 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 가봤어. 끝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은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올해의 과학교육 전략이라는 걸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거나 부분 운영하는 것밖에 못 봐서 저희 과학관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다 돌아가는 걸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추진 전략을 청소년 특화하는 교육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그래서 평생과학교육,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역기반의 교회, 계획, 그다음에 미래세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원래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이거는 뭐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하던 수업, 저희가 실험 수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엄청난 강점이었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되게 한계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중에서 온라인이 가능한 것들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온라인용으로 맞춤형을 만드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 강연인데 그냥 사실 요거 두 개는 이제 그냥 어떤 양식이라든가 철학의 문제라는 결국 요게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결국은 키워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지역사회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랑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의 삶은 더 이상 과학기술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사느냐 그냥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는 장이 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과학관이 더 이상 과학만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람들이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 시립과학관의 유정숙 박사가 저기 지금 어디로 도망가셨지?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역민들과 그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과학관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료는 많지만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만 좀 보여드리고
시작했는데요. 크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과 기관과 함께하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할 때는 이게 복합문화공간이어야 되니까 진입문턱 좀 낮추고 사람들이 도서관은 쉽게 가는데 과학관은 쉽게 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오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즐겁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나처럼 이전에 이 과학관에서 이런 활동을 경험하기 전에는 과학관이 되게 어렵고 문턱을 높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끔 하는 이런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을 담은 생태화 그리기를 해요. 이게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전시로도 같이 하고 그럼 이랬을 때 그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요. 내가 그렸는데 내게 전시물이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의 충성도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선순환적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가 과학도서관입니다. 저희 처음에 책이 없었어요. 지금 한 5천여 권 갇혀 있는데 처음에 이 책을 그냥 저희가 막 사지 않았어요. 이게 전임 관장님이 이종모 관장님이신데요. 저 노원구가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하는 자원활동가들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가 어떤 거라는 걸 먼저 교육을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책을 선정을 하고 혹은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근데 이 분야에 무슨 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 분야의 교수님한테 편지 써서 자문을 구해서 책을 구하게끔 해서 지금 5천여 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면은 자원봉사를 해요. 와서 부스를 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책을 어린아이들한테 읽어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거죠. 비슷한 거고요. 친구들이 뭐 책 그 선정하고 도서도 선정하고 영화도 선정하고 뭐 이랬던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산과학고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집이 노원구예요. 그래서 방학 때 와서 저희한테 와서 일주일 내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국가 아까 그 연구하시는 분들처럼 그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회에 되돌려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투철한 친구들이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땡큐인 거죠. 이 친구들도 자기네가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더 좋아하는 과학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참고로 아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대회 자원봉사에서 포인트 얻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뭐 문 열어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저희 계속 찾아옵니다. 이런 걸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그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학생들이 단체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도슨트가 돼서 쭉 과학관을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하고요. 요거는 사실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걸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부모가 먼저 배우는 과학 아시죠? 똑같은 프로그램도 아이들만 타겟으로 하면 잘 안 되는데 부모님을 타겟으로 하면 잘 안 되는데 아이가 어쩌고 그러면 부모님들 다 오시는 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먼저 하고 나면 끝나지 않아요. 더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떤 보통 그 이런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과학자라고 하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기회도 드렸고요.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문화 공간으로 마을 행사 같은 걸 과학관 앞마당에 와서 하게끔 해서 과학관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고 편하게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요거는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그
과학관이 오픈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예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을 했을 때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야 되니까 그 교사들을 모셔가지고 교사 지원들이 와서 지원단이 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같이 논의를 많이 했고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만들 때 저희가 5월에 개관했는데 1월 달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이 와서 직접 다 체험해보면서 어떻다라는 피드백을 이렇게 다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반영해서 5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만들었고요. 이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연계도 교육청과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같이 어떤 정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업을 이렇게 리뷰하는 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아차상, 기대 이상, 알파워머에서 언론나 부상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만들고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이 센터의 성격을 뭘로 할 거냐? 그냥 전시관 하나 해놓고 와서 보고 가시오 할 거냐, 거기서 교육을 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과학관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내가 주 타겟을 누구로 삼느냐하고 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저희가 어린이 전시관을 만들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유아로 삼을 거냐, 청소년으로 삼을 거냐, 그러니까 이외에 고등학생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저학년이냐 미취학이냐. 왜냐하면 이때는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 수준도 다르고 그 다음 이걸 원리 위주로 할 거냐, 놀이와 재미 위주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시립과학과는 2위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역사회의 요구는 좀 더 이쪽으로 내려와 달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다른 과학관들을 다 조사해서 위치시켜 봤던 그런 겁니다. 이거 전시과에서 했던 건데요. 이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그 아까 그 소중호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1층에 전시관이 있고 2층에 교육관이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건 그 주 타겟을 뭘로 잡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주 타겟이 청소년이지만 서브 타겟이 없지 않아요. 서브 타겟이 초등학교 성인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민을 위주로 할 거냐, 여행객을 위주로 하고 어느 쪽을 서브로 할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선명성과 확장성인데 이거는 IBS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의 확장성은 선명성은 전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천문학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주로 인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공이 뭐세요? 천문기상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묵이 흘러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재밌는 거 하시네요. 그럼 졸업하시면 기상청 가시나요? 이러거든요. 안 웃으시는군요. 천문학과 기상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저만 해도 사실 천문학이 너무 좋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과 내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내가 좋아하던 미자라고 중성미자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저는 IBS팀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연결고리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사람들이 일상에 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발견을 하시거나 정말 미자야 어딨니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확장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삶과 일상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주체인데요. 이 건물을 사실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폐교라는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긴 한데 그 설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 과학관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해서 건축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간이 완전히 공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런 걸 만들면 방문객 쉼터나 카페는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 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쉴 공간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 제대로 공간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무원 공무직 했을 때 공무원들 사무실을 번듯하게 있거든요. 공무직 사무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준비실, 교육할 특히 저는 실험을 하니까 실험 장비라든가 뭐 강사님들 오셨을 때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힘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운영진을 공무원으로 할 거냐 전문가로 할 거냐. 교육 제가 아까 잠깐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이 공무원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분은 과학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과학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 밑에 전문가가 사실 직급은 낮은 사람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지금 공무원들 앞에서 이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좀 그 전문가를 모셔달라 그랬더니 거기 그러면은 공무원 5급 자리 하나 없어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그렇긴 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럼 공무원 5급 공무원 자리 하나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서울시립과학관이 아주 큰 부분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죠. 사실 이건 제가 천문 연구원을 봐도 행정팀이 원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연구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있는 갈등이고요. 그 둘 사이가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무게를 어디다 둘 거냐. 사실 저만 해도 저는 과학을 하긴 했지만 사실 행정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행정 하시는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껄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는 직영이 어렵겠지만 아니 처음에는 직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는 뭐 위탁이나 법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네, 서중호입니다. 일단 오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기 패널 분들의 소개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쪽부터 순서대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규입니다. 네, 강원대학교 링크 사업단장 맡고 있는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최성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퇴직하고 명예교수를 잇는 손동철입니다. 예, 사북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문섭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하실험연구단이 이제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특성 연구를 위해서 예미산 지하의 지하 1000m 이상의 어떤 지하 설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상 오피스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과학 교육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저의 부름에 다들 이렇게 흔쾌히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네 분 패널들께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단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이야기하면은 핵입자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입자 연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딱 듣기만 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 핵입자 연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먼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저희 손동철 교수님께서 고에너지 서머스쿨이라고 해서 실제 이런 아웃리치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동철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핵입자 물리학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고에너지 서머스쿨 같은 그런 아웃리치 활동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손동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전공해오던 고에너지 물리학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궁극구조와 우주의 생성,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고에너지 물리학입니다.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연구하는 이 분야를 통섭하는 분야이지만은 너무 광범하여 실제 어떤 분야이고 어떤 중요성이나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잘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어린이들 미래 꿈나무에게도 더더욱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봐도 장황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50년 전 이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또 45년 전 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제 연구의 핵심이었던 중성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미자와 중수소의 충돌 실험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중성미자와 기본 입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험은 미국의 유명한 가속기 연구소인 페르미 연구소에서 수행했었는데 새로운 코크, 참 코크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나름대로 체험하면서 최신 연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조중호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 실험단, 이 실험 연구단에서 하는 어떤 여름 학교나 어떤 학교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일 것입니다. 저도 고에너지 물리 여름 학교의 개설 계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에너지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 중심, 즉 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하게 됐지만 국민들에게 우리의 연구가 어떤 것인가 쉽게 알리고 그 결과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전공자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대국민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쉽게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기본 입자들과 그 원리 그리고 우주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직접 연구 현장을 체험하고 같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알아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에너지 물리 학교를 개설하자는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방학을 이용한 여름 학교와 겨울 학교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 보겠습니다.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연구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장을 직접 보고 우주선들의 기본 입자들을 깊이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장치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실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는 등 많은 실질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체험해보는 것도 젊은 미래 꿈나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도 직접 이해하고 또 경험해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최고의 교육 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까? 강원도에 소재한 옌밀랩 한덕지하 연구시설의 경우에 사철 관광의 새로운 명성지를 역할을 할 것이므로 상시적 아웃리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련의 시설들을 갖추면 하나의 특수과학관 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절한 인력과 시설 장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운영한 여름학교에서는 자주 여름학교를 통해 그 분야 원로과학자, 유명 과학자들을 모시고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들을 묻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과학자들이 서로 격의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이 과거의 현장을 보고 유명 과학자들과도 만남을 통해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리 마련과 지원은 사실 지자체나 정부의
몫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이러한 것이 바로 생생한 과학 현장을 체험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이 현장들이 과거 기술의 과학 기술의 한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여러 세계적인 연구소나 계절 학교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바에 있는 유럽 핵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매해 열리는 여름 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연제로 순회하여 열리는 아시아 유럽 태평양 고에너지 물리 여름 학교, 매년 시실리 에리체에서 열리는 에리체 핵물리학 국제학교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런 여름 학교의 전통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지속적이며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유지입니다. 처음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므로 많은 아이디어와 재미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특색을 살리면서 중복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약 5, 60%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나머지는 새로운 내용을 채운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저명한 연사 그리고 일반적인 강사 또는 강의 진행 조교 등 확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 개발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프로그램 운영상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강생이나 강사 모두 현장에서의 숙식과 교통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원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알기로 아마 고에너지 여름 학교라는 게 저희 경북대학교가 처음이 자 유일한 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는 여기저기서 이제 여름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런 여름 학교를 겪어봤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걸 하나의 일로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손수열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앞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교수님 덕분에 저희 그 물리과 제 비슷한 이 제너레이션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그 서머스쿨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덕분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 고에너지 실험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잡는 곳이 강원도죠. 그리고 특히나 이 폐광 지역 중에 하나인 정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강원도 폐광 지역에 대해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던 그 최성훈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지역적 현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최성훈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패널리스트로서 준비해 온 내용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름 학교와 같은 이제 그런 그 교육의 장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이 폐광 지역 하고 이 첨단의 우주과학 예미랩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지를 살펴보려면은 먼저 현재의 폐광 지역에 대한 그 문제점부터 좀 파악을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 2월에 그 폐특법이 다시 또 재연장이 되어서 20년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2045년, 사실은 복잡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10년 그 한시법으로 나와가지고 1차 연장되고 또 2차 연장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뭐 그런 많은 민원 제기에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 이제 결부가 되어서 20년이 연장이 되면서 2045년까지 폐특법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폐특법이라는 게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뭐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하자면은 폐광 지역의 개발 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강원랜드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수익을 이 지역에 다시 디스트리뷰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그 패트법의 주 그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제가 작년 말에 그 이철규 의원실에서부터 이 지역, 폐강 지역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또는 연착륙 뭐 이런 쪽에 그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2월 그 폐특법 이제 연장되기 직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었고, 물론 이제 그 보고서 때문에 뭐 폐특법이 연장되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그 제가 썼던 보고서 결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남북 교류 시대와 뭐 탄소 중립 시대 뭐 이런 시대에 폐강 지역의 어떤 지역 혁신 전략 구축,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정책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FGI 분석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 보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와야만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고 거기서 베네핏이 생긴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유동인구를 이 지역에, 정선이라는 지역에 또는 폐광 지역에 유동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 당근책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동굴 이야기, 뭐 문화적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저기 주제 강연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좀 이런 말씀을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지금 전체 대부분이 이제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이고 저만 유일하게 지금 공돌이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교육만큼 이렇게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단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을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첨단 우주과학 시설에다가 영재 교육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 자연 그 전체는 아니고 자연과학대학에서 해마다 여름에 그 자연과학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프라고 그래가지고 GLEAP라고 하는 건데 자연과학에 이제 수학, 물리학, 뭐 생물학, 바이오, 뭐 지구과학 다 해서 그 단과대학 내에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학생들 중에서 전공별로 성적이 상위 10% 들어가는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만든 클럽입니다. 대학 내 클럽. 그래서 그 글립이라는 그 클럽 학생들이 해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자연과학 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되니 그 소식을 듣고 각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가려고 하는 애들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교통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관악 캠퍼스가 난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꼭 서울대학교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부산 그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부산에서도 했고 인제에서도 개최를 했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게 됐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그 학생들의 열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그 우수한 과학 이런 게 대해서. 근데 지금 실제로 학생 하나가 오게 되면 부모 두 명이 따라오니까 사실은 만 명이 온다 그러면 3만 명이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9년도에 정선의 그 관광객 수가 600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령 인구 대학을 들어오는 친구들을 2025년도에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45만에서 50만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런 자소서를 잘 쓰려고 이렇게 과학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가 상위 30% 정도라고 치면은 15만, 그럼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까지 오게 되면은 45만, 50만 정도가 참여한다는 거죠. 1년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600만 그 저기 관광객에 비해서 뭐 큰 비중을 차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관장님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 타겟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 타겟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영재교육, 공부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 대학에서 그 입학사정관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입학사정관을 할 때 이제 그 자소서를 그 컬럽 그 한번 이렇게 필터링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고 과학에 삘이 꽂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는 건 무조건 탈락입니다. 솔직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책 한 권 읽었다고 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어디 캠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자기는 중성미자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번을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 친구들이 제일 그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보다도 훨씬 더 그 학교에 대한 그 충성도랄까요?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런 뭐 세포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지금 이 지역에 한백고등학교를 잘 리노베이션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학생들 영재 교육을 열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특법에서 충분히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하시면은 얼마든지 재정적인 부분은 백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재 교육을 이 예미랩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법리적인 어떤 환경은 충분히 갖춰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관장님께서 그 처음 발표에서 언급하셨던 이제 대중성이냐 전문성이냐 이제 여기에서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서 선동철 교수님하고 이제 최성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과학 교육이라고 하면은 주요 대상은 아무래도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주요 타겟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북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김문석 선생님 저희가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진학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포커싱해가지고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교육 대중적 교육 관점에서 좀 기술하고자 합니다. 앞에 공부 제일 잘하는 분이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부군님이 앞에 있어서 좀 떨리는데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1년 OECD 교육혁신연구센터는 스쿨링 포 투마로 프로젝트에서 20년 후 이상적인 미래 학교를 지역 사회의 구심과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 다양한 학습자 네트워크들과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의 구심과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주는 곳을 교육특구라 칭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망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환경 및 변화는 어떨까요? 이제는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학교와 학급 단위로 하는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지구 정책의 확산, 학생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정책은 학교가 고립을 탈피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교육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안팎 변화의 강원도와 정선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둘째치고 기존 생활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큰 도시로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 교육의 문제가 기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이 함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시기 지역과학센터 설립 가칭입니다. 맞춰 교육적 결핍의 해결 방법으로서 그 역할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급별 지역과학센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과학관 운영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초등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시 지역과학센터 교육자원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는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배우는 과학 시간에 자유탐구 활동이 있는데 이런 곳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양한 학년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과학센터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초등학교 학생까지 적극적 참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학생 대상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의 제공의 장소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던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자유학년제로 기간이 길어지고 다양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학교 밖 과학교육 및 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한 기관을 당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융합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당일 혹은 며칠간의 협력적 운영하는 통합이용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등학교의 화두는 2025년도 전국에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일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선군의 대부분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적은 수의 교사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기 지역과학센터가 운영되며 특히 많은 과학자가 상주한다는 것은 부족한 교육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고교학점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밖 교육 자원으로서 또한 이공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지역과학센터와 학교와의 공동상생은 과학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정선 예미에 지하실험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진 과학교사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지역과학센터와 학교 그리고 교사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존재는 각 학교의 교사일 것입니다. 지역과학센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과학자들과 교사가 함께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지역과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학생들과의 참여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사 등 일반인 대상 각종 연수 등의 수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선 예미랩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과학센터 한 곳이 개설된다고 많은 교육적 결손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과학센터 그리고 마을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며 높아진 교육 경쟁력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과학센터의 모습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관장님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이제 한 분은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벌써 대중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제가 이제 김은성 선생님한테도 추가적인 질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대신 이제 저 선동철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질의서에 없던 건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대중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벌써 의견이 갈리는데 처음에 교수님께서 그 저희 고에너지 서머스쿨 시작하실 때는 대중성을 생각하셨나요? 전문성을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저 이정규 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 레벨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거고 제가 했던 여름 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생 대학원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중성이라고 좀 결여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대상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상대로 하고 싶었고 또 그 학생들이 중에 대학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 대학원 과정에 들어왔을 때 입자 물리 또는 고에너지 물리를 전공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을 위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대중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제가 이제 퇴임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지역에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과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그 도시가 아닌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학교도 별로 없고 학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작은 이 농촌에 또는 뭐 그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 각각의 학생들 교육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과학 교육은 더구나 뭐 더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과학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체험 위주로 교육을 갖다가 다시 재편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제 과학 대중 한 말씀만 잠깐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뭐 대학에 있습니다만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졸업들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은 지금 사실 대학은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그런 그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3D 프린터 뭐 저기 캡스톤 디자인 설계 드론 띄우는 거 이런 것들 학생들 전공 불문하고 아무나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강원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그 링크 사업단이라는 것도 교육부에서 그냥 뭐 몇백억을 지금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학협력을 대학이 주도하라 이런 차원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지금 지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 무척습니다만은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만 이렇게 트리거링을 해주시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R&D 자금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강원대만 하더라도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여기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도계 캠퍼스까지 있는데 도계 캠퍼스만 하더라도 지금 폐득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그 학교 내에 모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만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강원도가 첨단의 그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첨단 우주과학을 리드하는 그런 지자체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그링만 잘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제가 원래 오늘 그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널 분들의 말씀을 최소화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앞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렸냐면 그 이정규 관장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시간을 더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제가 관장님의 시간을 살짝 빼서 이제 다른 패널 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저희 연구단이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대학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얘기가 나눠졌으면 이제 저희 관장님께서 이미 이제 앞서 발표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장님 시간 너무 많이 앞서 쓰셔가지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입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또 많이 생겼는데 정리를 잠깐 하자면 이제 전문성과 대중성에 관한 얘기에서 서머스쿨이냐 첨단 교육과 영재 교육을 합치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성 쪽이라면 유동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당근책 이게 만약에 그 아까 보여주셨던 저 아까 그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이는데 손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저 은하수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정말 경악을 했거든요. 좋은 의미로. 엄청난 유인책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전시관은 그냥 대중성으로 가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은하수 볼 수 있대. 은하수 보러 가는 길에 예밀랩 그 방문자 센터 한번 가고 뭐 이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그것도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특정한 시기별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그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이걸 이제 영재 교육을 가든 대중을 가든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걸 할 거냐 아니면 전국의 영재들을 위한 걸 할 거냐가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떠나서 하게 되면 강원도민들이 화를 내실 거예요. 아니 우리 정선에 여기 만들어 놓고 뭐 전국에 딴 사람들 다 좋은 일 시키면 뭐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교사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 저희 과학관을 만들 때도 그랬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들과 좋은 네트워크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년치 프로그램이 3월 달 초에 예약창 열면은 바로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상시적인 플러스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전국 영재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녹서로 좀 남기면 좋겠다. 요즘 이제 백서도 있지만 녹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하기에 어떤 과정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잖아요. 추적하는 위치가 아니라 선도하는 위치에 됐고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다라는 녹서가 있다면 그 자체로 다른 지자체들에게 되게 좋은 그 본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과학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표하면서 사실 조금 빠뜨리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면 저는 과학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되게 겁 없이 잘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스스로 일벌러라고 하거든요. 뭘 하나 던지면 받아갖고 키워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하고 근데 해봤는데 이거 아니네. 그럼 또 조금 바꾸고 전환시키고 덧붙이고 빼고 해서 더 발전시키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과학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과학을 주로 한 그
그 센터를 만드는 데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지금 어디다 뭘 적어 왜 적어놨는지 지금 잊어먹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이 센터가 특히 대중성이라는 면에서 스토리텔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성미자가 뭔지 암흑물질이 뭔지 생각보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저게 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그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는 분들과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대중성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외국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천문학을 전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 제가 88학번인데 88년도에 그 당시에 사람들 반응은 그랬습니다. 천문학 졸업하면 기상청 가시겠네요. 근데 요즘은 천문학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와 되게 재밌는 거 하시네요 라고 해요. 그게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들었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미 수준과 관심이 이미 그만큼 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왜 그럼 그 천문학이나 우주에 관심이 많으나, 저는 그 아폴로 달에 간 거를 본 세대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가 한 거를 들은 혹은 옛날에 있었대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칼세건이라는 걸출한 그 대중과의 소통에 뛰어난 사람이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미 대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장 궁극의 어떤 기초과학 중에서도 기초과학의 기초입자를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하나 터져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손동호 교수님 핵물리 이제 뭐 설명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다 알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에 사실 저 지금 되게 흥분되고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이거는 반농담이고 사실은 진담이 조금 더 많은 건데요. 인력 주고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고 그냥 간섭하지 마라 이러는 게 저희 과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 농담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면은 사실 이게 되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들은 얘기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그 오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가 특히 이런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오래 저 사람들 뭐 하지? 몇 년 동안 결과도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싶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믿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구청 소속의 과학관에 있었는데요. 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관이었어요. 근데 그 구청장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 구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 게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되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그러면 도지사님이 요거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서랑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서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부서로 옮겨가면서 되게 일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시간 낭비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런 시행착오에서 오는 누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 인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원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행정 인력인데, 업무 연속성도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서 옮기는 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담당 직원이 뭐 1년, 2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버리면 연구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던 입장에서는 계속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또 다 교육을 시켜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5년 10년씩 하면은 이제 당연히 좋겠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뭐 척하면 척 뭐 이렇게 받는 게 좋은데 이제 만약 그 사람이 사실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정부에 가면 과학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문대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천문대 밤에 와서 벌 보여주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천문 전시관 그 하는 행정 담당 그 공무원 한 명. 근데 그 공무원이 10년 동안 이걸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한 명하고 그 망원경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직원 13명이 하고 있던 천문대만큼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 직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거기에서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에 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신나고요. 이게 어떤 가능성 선례로 남아서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지 여기에 그 이 실험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토론회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